물 여기 있는 거 꺼내서 물을 먼저 가져오자. 자, 빨리 불을 피워. 총을 왜 버려? 총은 또 꼭 필요해요. 총이 정확도가 워낙 좋아서. 활은 진짜 코앞에 있지 않으면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 가까이 있어도 활은 한 방 빗나가면 끝났다 봐야 돼. 나 죽어요 하고 그냥 죽어야 돼. 활이 진짜 빡세다니까. 썬나무, 쌍나무 구워라. 와, 이거 뭐야, 금방 내구도가. 일몰까지 2시간. 아, 물 먼저 만들어야지. 자, 물 정수하기 내구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한 번에. 정수하려기 내구도 14%밖에 없어서 그냥 미리 써버리게. 그러면 시간이 주니까 남은 연어 금방 할 수 있겠지. 자, 탈수 상태면 물 빨리 먹고. 오늘 며칠째 생존하고 있는 거지? 44일째 10시간 26분. 와, 곧 50일째다. 아직도 살았어, 아직도. 난 아직도 살았다. 내구도가 진짜, 아유, 이건 패치해줘야겠는데? 고기는 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고. 285. 구우니까 무게가 확 주네, 반으로. 자, 송어부터 먼저 먹어. 그래도 연어는 너무 먹었어요. 자, 물 먹어요. 37.02kg. 연어를 먼저 넣어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이거 하나 들고. 자, 이제 자자. 일몰까지 1시간 남았구나. 활이 있으니 내일은 이제 남은 불 어떻게 하긴. 지금 너무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나 그냥 잘래. 11시간이다 불 2시간 아깝다고? 장작 많아, 장작 많아. 내일 또 할 일이 많아. 이제 사냥의 계절이야. 갈증 27.90kg. 먹어라. 와, 구운 연어가 한방 진짜 한방 있구나 얘가. 자, 44일째 22시간 3분 사냥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넷 연어가 지금 내구도 어느 정도 했는지 볼게. 역시 구워놓으니까 내구도 오래가네. 예, 구워놓으니까 내구도가 정말 오래가. 얘는 갔다 오면 그냥 구우면 되겠고. 그리고 말린 흑곰. 와, 흑곰 아직도 37%.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이 기운은. 방금 발자국 소리로 이 근처에. 지금 왈왈 소리 났지? 뭐지? 일단 1시간만 자고 온다. 아, 2시간 자고 와야 돼. 이거 침대가 위층에 있어가지고. 와, 은근 짜증난다 이거. 자, 안개가 사라지면 다시 출발. 벙커 한번 찾으러 떠나보는 게 어떠냐고? 활 얻은 김에 사냥 익숙해지는 게 최고라고? 나 홍방장이야, 임마. 너보다 활은 더 잘 쏠 거야. 걱정하지 마. 머리만 제대로 맞추면 돼. 뭐지? 아니, 내가 왜 나갈 때면 왜 안개가 있는 거지? 사냥을 떠나보려고 하니까 이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뭐 더 안 좋아졌어. 일몰에서 약 10시간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나올 때 저기 또 물음표로 돼 있잖아? 그럼 또 안개 껴있는 거다? 봐라, 지금 물음표로 돼 있잖아?
와, 이젠 더해요, 더해. 그래, 이런 혹한기에서, 이런 혹하는 상태에서. 와, 좋았어, 왔어, 왔어, 왔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이 새끼야, 들어왔어. 어? 나 홍방장이야. 대장만 필요해. 좋아. 화살 내놔. 자, 이제, 가죽을 말리고. 이게 리얼 생존입니다, 이제. 이제 총도 필요 없어요. 만약 이거 실패하면 한 방에 끝난다? 62% 괜찮구만. 고기를 여기다 또 넣고. 자. 잡은 기계 다 아니야. 저건 필요 없어. 이제 가지고는 총도 22발 있고, 활은 두 발이지만 수고를 할수 있고 또 수리를 할수 있고. 사냥이라는 게 활로도 곰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늑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 더 이상 늑대는 이제 그냥 좆밥. 이게 이 활이 좀 맞추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 이거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일단 집에 들어가서 저것 좀 하고, 물을 좀 만들어야 돼. 일단 물이 너무 없다. 시간 남았을 때물 만들어 놔야지. 아, 그리고 혹시 이거, 그래, 이것도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10분밖에 안 걸리거든. 자, 이거 칼도 수리해야겠네. 칼이 또 내구도가 별로 없어. 칼 내구도가 43%인가? 여기다가, 아유, 이게 늑대가, 이게 가죽이 이제 막 철철 흘러 넘치는구만. 철철 흘러 넘쳐. 이제 뭐 무슨, 아, 이건 뭐 내장은 뭐 그냥 엄청나. 토끼 가죽 좀 남은 거 어디 갔지? 토끼 가죽. 천 말고 기름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잘안 보일까봐. 예, 큰 기름 4통에 랜턴 기름 작은 거 2통에 가득 차 있는 방풍 랜턴. 여기 기름 특구고. 토끼 가죽 어딨지? 내가 토끼 가죽 어디다 놨더라? 여기 장작 특구. 토끼 가죽이 저거 아닌데. 아, 토끼 가죽은 토끼 다시 잡아야 되나 보다. 아, 그럼 토끼 덫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라바라빠, 바라바라바라, 바라빠빠, 빠빠, 빠빠라빠, 바라바라빠, 바라바라빠, 내가 임마 이거 다 여기로 갖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진짜 그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왔었는데. 됐군. 일단은 저 안개 때문에 한 시간만. 바닥에 토끼 가죽 있다고? 토끼 가죽이 지금 섞여 가지고 잘안 보이나 보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할 일은, 7시간 남았지? 자, 다음으로 할 일은, 지금 고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을. 아까, 향나무하고 전나무 꽤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 전나무 한 개를 이용해서, 전나무 한 개와, 그 다음에 이거 한 개를 이용해서, 자, 한 개만 이동해서, 이제 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칼. 칼이 내구도가 너무 낮아서. 그리고 칼 수리를 하려면 빨간색 수리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탭 수리. 수리가 35% 수리가 될 거고, 수리 내구는 복구 시간 45, 성공률 100%네. 정밀 수리 도구.
자, 이러면 또 칼이 또 쇠핑이 됐어요. 쇠핑이 80% 됐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별 필요 없고 이제 이것도 분해해야겠다. 이것도 그냥 땅바닥에 놔둬야겠다. 끌은 이제 별 필요가 없어. 끌은 오히려 저건 나중에 다 분해할 거고. 이게 무게가 1kg나 나가니까 지금 대부분 다 뜯었거든? 뜯어가지고 필요 없어서 빠라바라빠. 입구 쪽 토끼 가죽이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두 개 있어. 말린 토끼 가죽은 벙어리 장갑. 이 벙어리 장갑이 이제 토끼 장갑으로 만들어서 이거 수리하는 데 써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슴 가죽 또는 면이지. 아 수리 도구도 참 넣어야지. 아 이게 진짜 바빠. 2층 집이 이러니까 안 좋아. 이거 아지트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 자 수리 도구도 0.75kg나 돼서 이것도 넣고 그럼 총 키로수가 27.23kg. 연어를 먹으면 더 괜찮아질 것 같고 이제부터 전나무 하나와 아 전나무는 좀 나중에 쓰자. 전나무는 나중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황나무를 이용해서 자 고기를 좀 구워놔야 됩니다.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다라. 뭐 이게 없는 게 없구만. 없는 게 없어. 어 물 만들어야 되지. 물을 진짜 많이 만들어 놔야 돼. 많이 만들면 물 만들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편하지. 물 갖고 있는데 뭐 일단 물 먹고 있는 거 먹고 그 다음 열량이 1550이니까 이게 열량 233. 근데 키로수 많이 나가니까 이거 먼저 먹고 고기를 가져오자. 자 내구도가 제일 없는 고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고기가 이거 나머지는 또 94%에 59% 94%는 나중에 굽도록 하고 나머지는 오늘 다 구워서 보관함에 넣는 걸로. 구워라. 아 연어 한 마리 참 끝내와야지. 연어가 여기 있었나? 이미 구워놓으면 내구도가 플러스 50 되는 데다가 이제 내구도가 천천히 자라. 몇 달 생존의 목표시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다. 낚시는 이제 하지 말자. 아 낚시하니까 너무. 근데 아까 4연속 연어는 좀 컸지.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동안이냐고? 진짜? 후훗.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60이 넘으셨을 때 내 목소리랑 똑같았지. 우리 할배가 85세 때 내 목소리랑 똑같았지. 우리 큰아버지가 내 목소리랑 똑같았지. 우리 친척이 목소리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정말 그 정도야. 친척 중에 목소리 얇은 애가 없어. 우리 할머니가 사남 이녀를 낳으셨는데 사남이 목소리가 다 똑같은 데다가 할아버지가 또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거기다 조카들 뭐 사촌들이 목소리가 남자 쪽은 다 얇은 애가 없어. 다 엇비슷한. 한 명도 얇은 애 없어. 근데 여자가 고모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좀 목소리 얇더라고. 40분밖에 안 남았나? 40분이라. 근데 아이 장작을 더 넣어라. 고기를 미리 구워놓고 이걸 하루만에 다 구워야 돼. 그래서 애들 장가를 갔는데 다 여자가 다 이뻐. 진짜 장난 아니고 생긴 건 다 빠가지고 여자들이 얼굴이나 뭐 능력은 다 있더라고. 노래 못 불러. 작은 나뭇가지는 그냥 혹시나 몰라서 저기 다 넣어놓긴 했는데 효율성에서 향나무만한 게 없어서 일단 무게가 가벼워서 들고 오기 편하지? 어우 예. 드디어 연한가?
쫘아! 이거 데워야겠다. 데워놓고 안 먹는 거야. 원래 김치찌개도 여름 때 중간에 한 번씩 데워놔야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분 남았지? 21분. 갈증이 좀 심하구만. 갈증. 자, 이거 어쩔 수 없군. 작은 나뭇가지요! 도와주소서. 자, 당신들이 날 도와줄 때가 되었소. 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 이걸 왜 만들었나? 이걸 왜 만들었어? 자, 횃불을 넣어라. 1시간 31분. 못 만들어. 두 개 정도 더 넣어야 돼. 자, 이제 물을 5리터를 만들 건데. 66두라 고맙다. 그리고 물을 이제 상하지 않게 이렇게 또 끓여 정수할 겁니다. 정수하려고 어디 갔지? 자, 정수 얼마나 있어? 됐다. 아, 지금 시간은 일출부터 약 여기 어디지? 뭐 어쨌든 고기를 넣자. 자, 다 익힌 고기는 이제 다 넣을 겁니다. 노루고기. 자, 내구도 100%죠. 아주 좋습니다. 네네, 좋고 말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내일 갈 때 먹는다 치고 뭐 이러면 되겠네. 자, 자러 갈까?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라 따다. 이건 뭐 그냥 생존 게임이라 이제 이상하게 됐어. 생존 게임이 생존해야 되는데 좀 어벙하게 됐어. 이게 아닌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임인데. 왜 맨날 뭐 먹고 자고 뭐 사냥하고 뭐 요리하고 물 끓이고 나무 패고 장작 패고 막 45일째 22시간 27분 2시간 더 자서 46일째로 깔맞춤 하겠습니다. 자, 아이, 목이 마를 거야 아마 지금 분명해. 자, 아이고 목이 말라. 현재 46일째 30분입니다. 무려 46일. 자, 열량 700이니까 지금 먹으면 안 되지? 나무 캐러 가야지. 걱정 마라. 자, 마지막.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고 가야. 제일 무거운 거. 와, 이거 진짜 3.44kg가 뭐냐. 3.44kg가 넣을 수가 없다 이거. 이제 들어가네. 물을 끓여라. 불 붙이는데 시간 들어가. 불 붙이는데 한 10분 걸려. 게임 시간으로 10분이 아니야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 며칠째냐고. 46일. 벌써 46일째야 자, 이게 타면 물을 끓일 수 있는 정도가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작은 나뭇가지 신공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막 넣어, 막 넣어. 자. 이 정도면 4리터가 끓일 수 있겠지. 끓이는 시간이, 그러니까 녹이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끓이는 시간이 길어서. 자, 몇 분 남았나? 1시간 14분이나 남았어? 그러면 2.5리터 녹이고 2.5리터 끓이고 딱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망한다? 안 돼! 다 됐어! 안 돼! 이 더러운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좋아. 이건 더러운 물이니까 물통이지. 이건 더러운 물하고 있는 물은 좀 구분해줘야 되는데? 들고 가 그래. 들고 가. 가자. 별거 있겠어.
자, 사냥의 시간이다. 먹고 자고 사냥하고, 먹고 자고 사냥하고, 호수리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아, 나무 해야지 참. 아, 할 거 진짜 많네. 나무하러 가야 돼 또. 자, 원적 나무 중에 가장 나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저기 나무 리젠 됐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나무를, 아, 아니다, 아니구나. 여기서 나무하면 되네. 네, 여기서 나무하면 됩니다. 여기 리젠 돼가지고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면 333 전나무 세 개. 여기 삼총사 있거든. 전나무 1, 향나무 2.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향나무 하나. 향나무가 50분 정도 가거든? 어? 이게 뭐지? 땔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자, 네, 홍방장 40.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여기 캐나다입니다. 게임 배경이 캐나다지. 어, 아주 맑아졌구만. 딱 원정 저기 나무 캐기 좋은 날이야. 이런 날 원정지를 내야 돼. 자, 장작에, 아, 장작 거기 하는데 놔두고. 어, 노루와 늑대 가죽은 이럴 것 같으면 노루 어디지? 자, 벌써 장작 한 방에 이제 이만큼 하루 이제 버틸 수 있을 만큼 됐고요. 자, 물 한 잔 스무스하게 마셔주고. 자, 출정이다. 가자. 유튜브 35화 이후 죽은 거냐? 안 죽었다고 임마. 그 인간이 인간이라고. 아직 안 죽었다고. 그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 난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가자. 이 산에 있는 모든 늑대고기를 다 파먹을 것이다. 고기는 넘치는데 뭐 이거저거 쌓아두면 좋지 뭐. 근데 정작 필요한 건 사슴고기거든. 아이고, 말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 마, 들어와. 작전 세우겠어 이거야. 어, 이 새끼 도망갔다. 아까 그 쫄보예요. 가꾼. 어이구, 이게 거기다가 노루 가죽 좋지요. 배불룩이 멀지. 배불러 방금 잡았는데 동결이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다시 돌아가긴 뭘도 다시 돌아와. 이거 캐고 있을 때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빨리 그만둬야 돼. 방금 뒤에서 먹혀서 죽어. 이게 실시간이라. 갓 잡은 거. 이제 침 좀 바르고 있을 때, 이제 가죽 좀 찍고 있을 때, 이제 혀 좀 넣어보리겠다, 이제 낼름 될 때, 그때 내가 허흥! 이러니까 팍! 쫄아가지고 보통 이제 가끔 저런 애가 있습니다. 탐욕에 젖으면 이 눈빛부터 이제 아우라부터 이제 쟤네들이 느껴지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갖고 바로 도망가는 거야. 자, 이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점점 늘어간다. 점점 늘어가. 아씨, 다 좆됐네. 이거 다 찼는데. 어, 다 찼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제 더 이상 놓을 데가 없는데. 어, 놓을 자리가 없어. 놓을 자리가. 아! 아저씨, 이거 좀 들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